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영. 자, 선봉 잡고 차봉을 맞이했습니다. 5시. 자, 7시 박정석입니다. 자, 포트 박정석 선수 위너스 리그에서 일단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는 박정석입니다. 케이지 로스터 네, 팀 복귀 이후 확실히 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신재욱 선수를 잡아냈고 김민철 선수에게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빌드상에서의 어떤 그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정 선수가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도 그런 측면에서 초반 전략적인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박성균 선수라면은 장기적으로 가면 박정 선수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 한번 들어야 되겠죠. 네, 전략적인 승부수 지금 띄우고 있죠. 센터에 딱 독하니 정중앙에 파일럿 하나 건설하면서 자, 이 맵에서 보통 프로토스 선수들이 본진 플레이를 많이 펼쳐주는데 야, 그러고 허를 찔러서 센터 쪽에서 게이트를 건설하면서 질러 푸시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박정 선수의 준비된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의 우정호 선수에게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박정 선수의 움직임인데요. 네, 우정호 네. 선수가 병실에서도 프로리그를 시청하고 있답니다. 네. 트위터로 글 올라온 거 보니까 항상 프로리그를 시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는 일단은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해서 공식전, 비공식전을 막론하고 한 번도 패배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원베럭 더블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박정석 선수의 이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한다면 센터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무난한 정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저번은 그 이용호 선수보다 스타를 잘하고 박정석보다 등이 좋은 뭐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게 상대편 진영을 한번 봅니다. 박정석, 이제 박성균 선수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박정석이 있는 의도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전진 게이트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플레이를 펼쳐준다면 박성균 선수가 베럭스 옆쪽에 바짝 붙여서 오른쪽에 서플라이라도 건설을 하겠죠. 네, 심시티 용도로 사용하면서 마린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맵은 보통 전진 게이트를 풀어서 선수들이 하지 않거든요. 자, 네. 그래서 정찰 방향이 지금 중요한 건데 제가 일단 위로 갑니다. 위로 박성균. 네. 무난한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힘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일단 박정석 선수가 짜온 상황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심시티도 되지 않고 베럭스와 팩토리가 거리가 먼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마린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박성균 일단 시나리오 초반은 잘 써내리고 있는 박정수 선수 먼저 이거는 질럿이 도착했는데 상당히 속도가 있죠. 좀 빠릅니다. 문제는 질럿에 올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팩토리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지금은 네. 거의 질럿 리버 내지는 다크를 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박정 선수가 지금 콤보를 준비한 거거든요. 예, 그나마 박성 선수가 베럭스 옆에 서플라이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그 선방을 해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박정 선수는 아래쪽에 파일럿 하나 더 건설하면서 전략적인 염두를 또 다른 무리수를 또 다른 변수를 두고 있고요. 다크 쪽이냐 리버 쪽이냐 결국 이걸로 시간만 끌어주고 후속타로 KO 펀치를 날리겠다는 게 지금 박정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실로 한 개 더 내려왔고 이때 다음 건물이 박정석인데요. 이 건물은 다크! 박정석! 자, 일단 이 다크로 성공하려면은 일단 질럿을 최대한 잘 살려주고요. 마린 숫자를 어느 정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박성민 선수는 지금 빨라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 센터 쪽에서의 사업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정찰을 좀 해줘야 되는 박성균. 박성균의 그 역량이라면 전반적인 이 1타, 2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텐데요. 네. 사업을 안 시키는 형태라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확신할 수 높거든요. 네, 이 벌처가 빠진 부분을 박정석 선수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는 큰 문제 생기거든요. 본진 다크가 나오기 전에 본진 프로브가 다 잡히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스가 부족해서 다크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박정석 넘어오는 각오는 있습니다만 벌처가 일단은 침입을 했습니다. 이 침 툴인데 이 벌처 어떻게 상대하죠? 아, 근데 이게 아예 컨트롤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프로브는 다 잃었다고 봐야 돼요. 아, 네. 네. 결국 다크 한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센터 쪽에 일꾼도 세워놨거든요. 지금 전략적으로 일단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사업도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박성균 선수가 마인업하면서 대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가 많이 기울었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마인업만 되더라도 다크 템플러 활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거기다가 박정석 선수가 프로브가 다 잡히면 이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아, 12킬째 마지막 프로브까지 잡아주면서 박정석 선수의 본진에 있었던 일꾼들을 싹 제거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드라군이 저 벌처를 어느 정도 수비를 해줬다면 다크 템플러로 어느 정도
테란의 기지 쪽에 가서 난입을 시도를 하면서 좀 역전할 수가 있겠지만 네. 아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수는 자신이 짜온 전략을 공격하는 쪽으로, 왜냐면 올인 전략이었기 때문에 다크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푸시하는 쪽. 하지만 그 빈틈을 벌창한 게 센스가 몇 킬입니까? 12킬. 그렇죠. 야, 이거 박성민 선수의 센스가 도움이 됐네요. 게다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미 아카데미와 엔지니어링메이도 건설되고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드라곤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곤을 밀어넣고 마인 제거가 다 됐나요? 안 되죠. 야, 또 있어요 마인이. 막혔습니다 박정희 선수. 아 일단은 드라곤 올라놓았습니다만 마인이 더 남아있죠. 저...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텨요. 하나 썰고 두 번째 못 버티고 세 번째 그대로. 그래도 예. 저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예. 아 보지. 더 이상의 병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그렇죠. 다크를. 네, 결국에는 이 다크 템플러가 막히죠. 네, 스캔이 컴셋이 달리고 스캔을 뿌리게 되면은 뭐 마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는 아 다크 네, 마인 역대박이 나와서 이 S10을 실제. 아 결국 박정성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박성균의 벌처럼 놓친 순간 경기는 많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5초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박정선 선수가 어느 정도 허리를 찔러서 센터게이트가 잘 나.